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완화시키는 네 가지 팁.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정말 흔한 질환이다. 이 증후군으로 인한 통증은 정말 고통스럽다. 병원에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. 요즘 나쁜 식습관으로 인해 이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. 이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면 패스트푸드는 끊어야 할 때이다. 이 글에서 소개하는 팁을 따라해본다면 분명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인한 통증이 한결 가벼워질 것이다. 1. 수용성 섬유질을 더 많이 섭취하기. 수용성 섬유질은 장의 점액을 강화시켜주는데 이는 장을 돕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. 해로운 성분을 제거하는 데도 도움된다. 또 장 운동이 규칙적일 수 있게 해준다. 장 운동이 규칙적이어야 변비가 생기지 않는다. 이러한 이유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예방하려면 꼭 섬유질을 섭취해야 한다. 수용성 섬유질이 함유된 식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두자. 수용성 섬유질이 아니라 불용성 섬유질을 섭취하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더 심해질 것이다. 불용성 섬유질을 섭취하면 설사나 복통, 속이 부글거리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. 수용성 섬유질이 함유된 식품은 곡물, 씨앗, 콩류, 과일, 녹색 잎채소, 덩이뿌리. 이런 음식을 평소에 잘 먹지 않았다면 앞으로는 점점 먹는 양을 늘려가 보자. 처음에는 입맛에 맞지 않을 수 있지만 점차 적응될 것이다. 2. 식사량을 조절하자. 많은 사람들이 얼마만큼 먹었는지 별로 인식하지 못한 채 완전히 배가 부를 때까지 먹는다. 우리 부모가 우리가 갓난 아기였을 때부터 남기지 말고 다 먹도록 교육시켜 이런 습관이 생긴 것이다. 하지만 이것은 바람직한 식습관이 아니다. 음식을 먹는 목적은 우리 몸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영양분을 섭취하기 위해서이다. 더 많이 먹는다고 해서 우리 몸에 더 좋은 것이 아니다. 배가 부를 때까지 먹으면 우리 소화 시스템은 더 열심히 작동할 수밖에 없어진다. 장에도 더 일이 많이 생겨 몸은 피곤해지고 또 그 결과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생기는 것이다.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식사량을 줄여야 한다. 먹는 양을 10%씩 줄여보자. 이렇게 하면 너무 과하지 않게 필요한 만큼만 식사할 수 있게 될 것이다. 음식 양을 줄이기 어렵거나 몸이 약해지거나 에너지가 부족해지면 영양사에게 조언을 구해보자. 어떤 음식이 더 좋을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. 3. 천연차를 마신다. 민트차와 당귀차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 좋다. 당귀차는 진경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. 따라서 경련이 생겼을 때 마시면 빨리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. 민트는 소화에 좋다고 알려져 있다. 근육통과 경련성 복통도 감소시켜준다. 뿐만 아니라 가스를 없애주고 소화에도 도움된다.
식사 후 마시는 게 좋다. 4.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완화시키는데 도움되는 팁.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완화시키는 게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다. 위에서 설명한 팁들을 따라하기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. 그리고 요리를 할 때 여러 가지를 신경 쓰는 것도 어렵다. 그럼에도 비밀은 구체적인 데 있다. 아마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한다는 것으로 보일 것이다. 그래서 장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보려고 한다. 음식은 꼭꼭 씹어 먹는다. 그리고 음식이 소화될 시간을 좀 준다. 자 후, 바로 잠자리에 들지 않는다. 바로 자면 소화 속도가 늦어질 것이다. 매운 음식과 기름진 음식 섭취는 줄인다. 이 대신 자연식이나 삶거나 구워 먹는다. 하루에 커피는 한 잔 이상 마시지 않는다. 에너지가 필요하면 녹차를 마시자. 항산화 성분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. 한번 식사를 할 때 많이 먹지 말고 조금씩 여러 번 먹는다. 아침, 점심, 저녁을 균형 잡힌 음식으로 식사하고 중간에 두 번의 간식을 먹는 게 이상적이다. 단식으로는 칼로리 높지 않고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음식이 좋다. 곡물에 영양분이 많긴 하지만 그럼에도 곡물 섭취는 줄이자. 곡물은 가스가 생기는 원인이 된다. 이 글에서 소개한 팁을 참고하여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예방해보자. 이미 이 증후군에 걸렸다면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될 것이다. 필요한 처방을 받아 더 심각한 질병에 걸리는 것을 미리 예방하자. 이 글에서 소개한 팁을 그냥 지나치지 말자. 평소에 관리하지 않으면 더 심각한 질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자.